안녕하세요. 그린세이브 박신입니다. 오늘은 좀벌레가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공간 소독을 하러 왔습니다. 준비는 이렇게 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장갑과 비닐 다 넣어야 돼요. 네? 안 그러면 다 닦으셔야 되는데. 아, 진짜요? 네. 넣기 싫으면 넣어야 되는데 부피가 커가지고 넣겠나? 못 넣겠네요. 어떻게 닦아? 안 그러면 이불 덮어볼까? 이불 덮어도 조금은 닦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. 문 닫아야 돼요. 아, 닫아야 됩니까? 네. 주방에 쌀 있는 것도 따로. 저는 냉장고 넣을까요? 네, 아니면 밖에 놔두시든지. 그냥 나가실까요? 네네. 작업은 금방 끝납니다. 약을 확 뿌리고 한 5분? 5분? 아, 네. 한 번 다 닫으셨죠? 방문이요, 저 화장실. 다 닫아요, 닫았어. 방이 너무 탁해가 그래요, 생기는 거. 아, 어떻게. 이, 뭐 어떻게 들어오면은. 생길 수 있어요. 안 그래도 좀벌레는 습기 좋아하니까 이때 잘 많이 생긴다니까. 이때 이맘때 작업할게요. 이렇게 좋아. ULV라는 기계예요. 이 기계가 폭포수 옆에 가면 자연스럽게 몸이 젖듯이 그렇게 입자를 가늘게 뿜어낼 수 있는 기계예요. 옛날은 모기차 뒤에 막 연기로 뿜어내는 거 있잖아요. 그런 방식은 옛날 방식이고 지금은 기계가 좋아져서 모터 터빈 방식으로 입자를 굉장히 가늘게 물과 약재를 혼합하여 가지고 뿜어내는 기계입니다. 엄청나게 가늘게 뿜어내다 보니까 곳곳에 침투를 할 수 있는 거죠. 이런 식으로 방을 뿌리고 다 뿌렸으면은 밀폐시켜 놓고 작업을 합니다. 밀폐. 거실에 요 검은 봉다리에 담겨져 있는 것들은 애기 장난감들이에요. 애기 장난감들을 미리 저렇게 싸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작업이 다 끝나고 3시간 정도 밀폐시키고 들어온 후에 방만 닦고 환기만 시키고 바로 꺼내가지고 장난감을 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. 애기들 속옷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쓸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저런 식으로 봉다리 안 밀폐를 안 시켜 놓으면은 와서 다시 애기 장난감 다 빨고 씻고 세척하고 다 그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. 여기는 미리 어제 저녁에 알려드려 가지고 이렇게 다 작업을 해 두신 겁니다. 또 부피가 너무 큰 거는 못 넣죠. 이런 건 그냥 살짝 닦아서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. 이렇게 방마다 약재가 곳곳에 침투되게 뿌리는 겁니다. 이렇게 엄청나게 입자가 가늘게 뿜어내는 거거든요. 기계가 ULV라는 기계예요. 쭉 요즘 코로나 약재를 넣어 뿌리면은 코로나 살균 소독제가 되는 거죠. 약재만 뭘 넣느냐에 따라서 작업 방법이 바뀌는 거예요. 이렇게 욕실도 문을 닫고 뿌립니다. 욕실은 이렇게 뿌리면 칫솔 뭐 이런 거 뭐 바로 피부에 묻는 거 이런 거는 한 번씩 세척하셔야 돼요. 쫙 물로 헹구시면 거의 다 세척될 거예요. 또 다시 베란다도 쭉 베란다에 뭐 감자나 이런 거 있던데 그건 잘 씻으셔야 돼요. 잘 씻으셔야 됩니다. 이렇게 하고 또 문을 닫고 작업을 하고 문을 또 닫아놓고 이런 식으로 공간 전체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심한 데는 두 번, 세 번씩 뭐 조금 더 오랫동안 그런 식으로 뭐 작업자의 재량에 따라 가지고 작업이 됩니다. 지금은 4배속이에요. 겁나 빠르죠. 이 정도는 빠르죠. 겁나 빠르죠. 그래서 이런 기계로 이렇게 약재 뭐 1리터, 2리터 정도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뿌리는데 시간은 금방 소모됩니다. 뿌리는 데는 금방 소모돼. 이거 설명하고 뭐 준비하고 이러는데 시간 걸리지 약재 뿌리는 데는 금방 소모돼요. 이게 효과 있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방법이 제일 낫습니다. 제일 깔끔합니다. 자, 이렇게 또 거실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또 뿌려주고 거실은 좀 넓으니까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두고 뿌려주고 또 큰 방에서 제일 많이 나왔다고 했으니까 큰 방도 조금 더 신경 써 가지고 뿌려 줄 거예요.
금방 이렇게 다시 한번 더 금방도 집중적으로 뿌려주고 금방 여기서 존벌레 나와가지고 지금 매트리스를 세워둔 거거든요. 그래서 기피제도 뿌리셨답니다. 근데도 또 다시 작업하는 거예요. 또 거실도 한 번 더 뿌려주고 약재가 힘이 없네요. 다 써갑니다. 이 약재를 다 쓸 때까지 뿌린 거예요.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저는 마무리를 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